아쿠아프로 TV. 네, 안녕하세요. 아쿠아프로 열사입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오늘은 과연 어디로 나와 있을까요? 네, 아쿠아플라넷 일산에 와 있는데요. 제가 보이면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 뒤쪽 화역장인데 제가 오늘 일산 아쿠아리움에 어떻게 무슨 물고기가 납품이 되는지, 어떻게 전시를 할 건지 제가 한번 사육자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가시죠! 네, 제가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드리려고 아쿠아플라넷 일산점 아쿠아리움에 들어와 있거든요. 살짝 외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옛날에 여기 전기뱀장어도 납품을 많이 하러 왔고, 피라루크도 납품을 했고, 최근에는 플래티넘 그루퍼까지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잘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이 지금 오늘 납품하는 친구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어느 목적으로 이제 전시가 될 건지 제가 사육사님과 한번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포장해 온 거를 일산 아쿠아리움 박홍기 주인님이 이렇게 물맛댐을 해주려고 박스에서 꺼냈어요. 한번 꺼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지금 오늘 납품할 물고기는 전기메기. 와, 사이즈가 지금 얘네가 한 40급 정도 되는데 한번 풀어보자. 풀어봐요, 우리. 이 친구는 저희가 작을 때부터 열심히 키워온 전기메기인데 지금 사이즈가 한 40cm 정도 돼요. 성인 남자 손보다 훨씬 크거든요. 보시면은 전기메기가 맨 처음엔 귀엽게 생겼는데, 오, 지금은 조금 포스 있게 생겼어요. 오, 사이즈가 진짜 큽니다. 전기메기도 전기를 뿜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고무장갑을 끼고 지금 물맛댐을 해주시려고 주인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오, 와, 사이즈가 너무 좋다.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네, 물맛댐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쫄쫄쫄쫄쫄쫄쫄쫄. 네, 저희 매장에서 미꾸라지 킬러였는데 매끈매끈하니 멋있습니다. 두 번째 납품하는 친구는 코발트 블루 스네이크 헤드인데 이것도 사이즈가 엄청 커요. 그래서 쿠아리스트님이 오셔가지고 직접 고르신 개체들이거든요. 와, 사이즈 너무 좋다. 제가 조금 있다가 아쿠아리스트님이랑 인터뷰를 할 때 정확하게 어디다 넣을 것인지, 어느 목적으로 지금 이거를 받으시는지 한번 제대로 물어볼게요. 이야, 이 친구도 사이즈가 진짜 좋네요. 얘도 한 지금 40에서 45급 정도 되는데 비교할 게 손밖에 없어가지고 이번. 힘이 좋아요. 진짜 건강하게 진짜 잘 들어왔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물맛댐을 해주면서 에어레이션을 해줄 거예요. 보시면 코발트 블루 스네이크 헤드가 사이즈도 좋고 너무 이뻐요. 일단 아쿠아플랜에 오시면 이 친구 볼 수 있어요. 두 종은 전시하기 전에 예비 수조에서 조금 축양을 하고 난 뒤에 아쿠아리움 본 수조로 이동이 될 것 같아요, 전시장으로. 그리고 마지막 한 종이 있는데 지금 330 워터멜론이라는 플래코인데 이 친구도 지금 두 마리가 들어가게 됐어요. 이 친구는 아쿠아플에서 일산 아쿠아플랜에 납품했던 개체가 있는데 그 개체가 지금 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 친구인데 최근에 저희 플래티넘 그루퍼라는 친구인데, 와, 이씨, 이놈의 새끼. 아쿠아리움에서는 지금 일산 아쿠아플라넷만 갖고 있는 개체예요. 저희가 지금 이거 아쿠아플라넷에서 큰 돈을 들여서 받아가셨거든요. 와, 살 진짜 많이 쪘네. 살도 많이 찌고 진짜 멋있어졌는데요. 사람이 다가오니까 계속 공격적으로 이렇게 째려보고 있어. 입 벌리는 거 봐요. 오, 새끼. 오. 와, 저희가 납품했을 때보다 한 두 배? 5배? 까지 자란 것 같아요. 오, 지금 이 친구 성격 봐요. 오. 오. 매장 있을 때도 그랬는데 지금 더 심해졌네. 50cm 정도 됐는데 80cm 정도가 되면은 전시장으로 아마 바로 전시를 하신다고 해요, 아쿠아리스트님이. 80 정도 되면은 본 수조에서 만날 수 있는 친구. 오, 새끼. 오, 무서워. 오, 잘 살아. 다음에 또 보자. 저희가 납품했던 친구 중에 또 한 친구가 피라루크 친구인데 80cm 정도 때 납품을 했던 개체인데
지금은 한 1m가 더 넘어 보여요. 실측은 안 해봐서 모르지만 눈으로 보면은 한 1m 20? 빵도 엄청 커지고, 와, 망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오,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이 친구도 조금 더 커지면은 분수조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친구가 뭐냐면 제가 선물로 드렸던 333SP 저희가 번식한 개체예요. 지금 진짜 한 1cm, 2cm 때 드렸던 건데 지금 거의 성어급이 돼가지고 완전 이쁘게 자랐네요. 오, 역시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100점 얼룩 상어래요. 신기하다. 오, 오, 상어 무슨 크라운 로치같이 생겼는데 큰 로치같이 생겼어요. 로리카리아. 큰 로리카리아처럼 생겼는데 상어래요. 지금 아쿠아리움에 이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 친구들이 번식을 엄청 많이 잘한대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옆에 또 보면은 이렇게 번식한 새끼들이 있어요. 오, 이거 너무 귀엽다. 무슨 플레코같이 생겼어. 로리카리아처럼 생겼거든요, 여러분들. 오, 제가 옆에서 이거 찍고 있으니까 아쿠아리스트 분이 알을 보여주신다 하거든요. 알? 알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대박. 오, 오, 오. 이거 있는 거 상어예요, 지금? 네, 안에 상어가 보이고 있고. 오, 대박. 지금 이 친구보다 좀 더. 오, 잘 보인다. 오, 신기해. 이렇게 상어는 이렇게 있다가 얼마나 있다 태어나요? 정확히라고 말하기 그런데 한 약 100일 정도면 안에서 부화까지 다 진행이 돼요. 오, 부화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나 봐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자라면 이렇게 바뀌나 봐요. 오, 씨. 납품 왔다가 또 이렇게 재밌는 걸 보네. 그러면 다 마치고 물고기를 넣을 건데. 오, 와, 이 뜰채가 엄청 큰 거거든요. 오, 지금 짜증나는 전기를 막 쏘는 것 같아요. 잘 들어갔습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잘 잡아서. 오, 축양 수조에 넣어서 축양을 하고 아마 본 수조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코발트 스네이크헤드는 점프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뚜껑을 이렇게 꼭 씌워주셔야 돼요. 뚜껑을 잘 해줬습니다. 친구가 조금 더 적응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전시수조로 이제 바로 들어간대요. 다들 일산 아쿠아플라넷에 오셔서 구경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으로 가면은 코발트 블루 스네이크 헤드 또 잘 입수가 됐어요. 오, 약간 어리둥절해 보이는데 움직임이나 지금 이런 것들은 너무 좋아요. 코발트 블루랑 전기메기를 축양 시설에 다 넣었는데 지금 납품한 전기메기라든지 코발트 블루, 그 다음에 330 워터멜론 이런 개체들을 전시를 하려고 하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유로 지금 이 친구들을 납품을 받아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이제 전시를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메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기벤장어가 있잖아요. 아쿠아프로에서 납품 들어온 전기벤장어, 그 친구와 적절하게 함께 지낼 수 있으면서 합사가 가능한 어종을 찾다 보니까 전기메기 친구도 1m까지 성장할 수 있으니 그 친구로 선택을 해서 아쿠아리움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기메기를 선택을 했고요. 그러니까 관람객분들한테 다양한 어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전기벤장어랑 합사를 하신다는 거네요? 네, 그쵸. 오, 짱인데? 아마 국내 아쿠아리움에서는 최초로 진행되는 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기벤장어랑 네. 같이 합사를 한다고? 조금 색다르다. 코발트 블루가 가물치 친구인데 아주 이쁘게 생긴 가물치 친구인데 이 친구도 같이 전시를 함으로써 전문객분들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선택된 어종이죠. 자, 오늘 이렇게 일산 아쿠아플래넷 아쿠아리움에 코발트 블루, 그다음 전기메기, 330 워터멜론까지 납품을 해봤는데요. 납품이 되고 어떤 목적으로 이제 전시를 하는지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나요? 네, 해소가 되셨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오늘 촬영 같이 도와준 아쿠아리스님과 함께 인사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뭘 안녕하세요죠? 네. 네, 다음에도 네, 다음에도 또 이렇게 네. 만나뵀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종종 이렇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